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도 와프벨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와인 마시면서 무조건 들어보았을 빈티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인 빈티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못 알게 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드릴 다섯 가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일 소믈리에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와인 빈티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알면 빈티지는 끝!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티지는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공식처럼 알면 됩니다. 빈티지는 와인을 만든 해가 아니라 포도를 수확한 해입니다. 그리고 빈티지가 안 써 있을 경우 여러 해 동안 수확한 포도를 섞은 것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와인은 유난히 잘 만들어진 해가 있다. 와인은 포도로 만듭니다. 포도는 농사를 지어서 재배하는 것이기에 기후와 날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빈티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해의 날씨가 포도가 자라기에 좋아서 포도의 품질이 좋고, 그래서 그 품질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이 맛있을 때그 해를 빈티지가 좋다고 말하고 그레이트 빈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2015년 빈티지는 그레이트 빈티지로 다들 사고 싶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와인의 가격이 빈티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똑같은 와인인데 어떤 해의 와인은 비싸고 어떤 해의 와인이 싼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15년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 빈티지가 좋은 해야, 2013년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 빈티지가 좋지 않은 해야 라는 말이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빈티지 차트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해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점수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마시는 데일리 와인의 경우는 빈티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빈티지의 차이로 인해서 맛의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소믈리에, 와인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와인을 즐길 때는 빈티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빈티지가 중요한 나라가 있고 빈티지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신대륙 와인은 빈티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인에서 신대륙 와인은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와인을 말합니다. 와인 생산의 후발주자이면서 신흥 강국이죠. 이 나라들의 빈티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기후가 상대적으로 일정해서 해마다 기후, 날씨 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기후, 날씨 등이 일정하므로 수확되는 포도의 품질이 일정하고 따라서 와인의 품질이 해마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이고 오래전부터 와인을 생산했던 구대륙 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은 기후나 날씨가 해마다 오락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품질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와인의 품질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해의 와인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번째, 오래된 빈티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래된 빈티지인 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 넘은 와인이라든지 30년이 된 와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올빈, 즉 올드 빈티지 와인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빈티지이니 이 와인은 너무 고급 와인이고 비쌀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와인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인도 음료이기 때문에 적정 음용 시기가 있습니다. 즉, 마셔야 할 시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와인은 10년 안에 먹어줘야 하는데 20년 동안 안 먹고 있었다면 오히려 잘한 것은 아니죠.
그 와인이 죽은 다음에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향도 맛도 다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니 반드시 오래된 빈티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이탈리아 와인 타우라시는 2007 빈티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마셨으니 12년, 13년 만에 마셨네요. 이 와인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숙성되어 있었고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마트나 와인 매장에서 자주 접하는 와인들은 대체적으로 5년 전으로, 길어도 10년 안에는 먹어주는 것이 좋은 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 와인은 마트에서 산 데일리 와인인데요. 빈티지는 2018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마셨으니 2년 된 와인을 마셨습니다. 과일 향도 잘 느껴지고 좋았어요. 편하게 마셨습니다. 이 와인을 15년, 20년 뒤에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와인은 5년 내로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은 와인인데 20년 후라면 맛과 향이 다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최고급 품질의 포도로 만든 와인이 20년, 30년 또는 50년 가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고가의 와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처음부터 빈티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빈티지가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빈티지별 와인 맛의 차이를 알게 되어서 빈티지에 따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와인 전문가나 소믈리에 정도 되어야겠죠? 또는 많은 와인을 마신 경험을 통해 와인의 내공이 쌓이면 그때부터 빈티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주 고가의 와인은 빈티지를 중요시합니다. 유명하고 전통 있는 와이너리에서 고품질의 포도로 소량 생산하는 와인의 경우 빈티지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인을 즐겁게 마실 때, 맛있는 음식과 소중한 사람들과 와인을 마실 때는 제 생각에 90% 이상의 경우일 것 같은데요. 빈티지가 절대적이고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빈티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와인을 즐기면 됩니다. 이상 빈티지 가장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